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시고 PPT 화면이 공유가 되고 있으면 설명에 참여에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한번 PPT 넘겨보고요. 잘 보이시는지 잘 들리시는지 뭐 불편하신 분은 지금 네, 채팅창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가능한 조치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보이는데 오디오가 안 들린다라는 경우는 대체로 수신기측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볼륨을 높여주시거나 이어폰을 꽂아주시거나 하면 대체로 해결이 될 테니까요. 이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히 불편하신 경우는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팩트 체크라 그래서 이제 입시의 좀 주요 이슈들, 뉴스들을 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작년 말부터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부전공 선발 확대. 그래서 이제 이게 의대 증원 얘기랑 좀 맞물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오해와 약간의 이제 억측 과장들을 낳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는 좀뭐 많이 보셨던 분들은 오셨을 것 같아서 그냥 소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간단한 학력상 사회 관련 이력, 학원 관련 경력들이고요. 저는 주로 중3부터 고3들까지 자기소개서, 면접, 그다음 컨설팅 등을 담당을 해온 강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설명회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오늘도 그 중에 하나고 이런저런 얘기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프로그램이니까 이제 제 홍보가 될 거고요. 이제 크게 네 가지인데 먼저 무전공 선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대체 뭐고 어디서 비롯된 얘기인지 좀 개념 정의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오래된 미래라는 이제 제목을 좀 붙여봤는데 이제 뭐 이게 라다크라고 꽤 이제 환경 쪽에서 유명한 책이죠. 근데 그래서 이것이 뭐 갑자기 나오거나 완전 새로 등장한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걸 우리가 좀 이게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엿볼 수 있는 걸 서울대 자유전공 학부를 일단 예를 좀 들어볼 거고요. 물론 서울대 자존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곳의 어떤 한계에 대해서 이제 메디컬과 사범대 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뭔가 가장 큰 오해와 기대는 뭐냐면 그러면 의대 들어가기 힘든데 무전공 선발로 뭐 이런 자유전공이든 자율전공이든 들어가서 의대에 아무데나 갈수 있는 거 아니야 아무데나 갈수 없다 이 말씀 좀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무전공 선발이라는 결국 이제 정시나 아니면 수시에서는 교과 전형을 로 뽑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약간의 예측 그런 말씀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그게 이제 뭐 중간중간 채팅창으로 질문들 남겨주시면 마지막에 몰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전공 선발이란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뭐큰 틀에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2학년 때 전공에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는 뭐 이제 어떤 자유전공 학부 혹은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 자유전공 학부라는 표현은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2009년에 이제 생겼었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뭐 경희대라든가 홍익대라든가 이런 데 이미 자율전공이라는 또 모집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령되는 것인데 1학년 때에는 뭔가 진로 탐색을 한 다음에 2학년 전공 선택을 한다. 그리고 이제 뭐 비슷한 예로는 학부제라는 게 실시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얘기인데 저는 이제 90년대 학번인데 2002년부터 2002학번부터 10년 정도 했었죠. 10년 동안 이제 뭐 인문계열 사회계 이런 광역 모집을 해서 물론 단과대 내긴 하지만 단과대 내 전공을 진입하게 했었던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요거는 뭐 조금 좁은 의미의 자유전공은 이제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학부 같은 걸들수 있습니다. 이제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인터내셔널 컬리지죠. 정확히 국제대학 거기서 이제 뭐 언더우드 학부로 들어와서 경제학, 뭐 국제정치학 뭐 이런 전공을 선택하게 하는 2학년 때 그런 제도들. 큰 틀에서 보면 어쨌든 1년간 진로를 탐색한 후에 2학년 때 자기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최근에는 일단은 학점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쿼터 인원 제한 없이 일단 본인이 원하는 전공을 다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학부제라는 거는 이제 경쟁이었거든요. 그리고 학점 컷이 있었는데 그래서 뭐 인기학과 비인기학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 상관없이 네, 자기가 가고 싶은 전공을 하게 하는 제도 이거 학수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제가 하이스트의 그 내용 중에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이제 뭐 광역 혹은 뭐큰 단위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수임 우리가 생각할 학과라는 것은 2학년 때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무전공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게 됐느냐. 이게 이제 1차례입니다. 보도 자료고요. 제가 항상 이제 이렇게 가공된 자료 말고 로 데이터를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입시에 있어서도 이게 이제 실제로 교육부 발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지금 이 설명이 사실 제가 가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유튜브 영상이나 뭐 신문 보도나 이런 거만 의존하지 마시고, 왜냐면 거기는 아무래도 이제 그걸 가공한 사람의 의도나 시각도 들어가 있고, 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뭐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로 데이터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30일에 나왔고요. 31일에 이제부터 보도를 해달라라고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거죠. 기본적으로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시 기본기획 발표. 그래서 이제 요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대학 지원 사업인데, 여기 보시면 다음 장. 자, 교육 혁신 성과 주요 내용으로 뭐가 되어 있는지. 그럼 어떤 경우에 좀 지원을 해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요 내용 보시죠. 교육 체제 개편 및 학사 구조 유연화. 거기서 이제 전공의 벽을 넘는 융합 교육 운영. 기초학문 등을 활용한 소양 교육 활성화. 전공 자율 선택을 위한 모집 단위 운영 개편.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거죠, 외부적으로는. 그다음에 재학 단계에서 실질적 전공 선택권 보장, 전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전공 자율 선택을 뒷받침한 상대 제도를 개선해라, 유연 학사 운영을 해라, 학생 맞춤을 시도해라. 그래서 이제 요게 소위 나오는 거고요. 다음에 요 부분 구체적으로 수도권 사립대, 거점 국립대 및 국가 중심대. 네, 음소거 안 되신 분이 있어요. 제가 음소거를 했습니다. 그때 들어오신 입장 좀 시켜드리고요. 거점 국립대 국가중심대는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한 후 재학 중에 전체 대학 또는 계열 단과대 내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학생 수가 전체 모집 인원의 25% 이상이 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또 이게 뭐 20%니 25%니 말이 많았었는데 결국 25% 이상을 목표로 추진을 하는 거니까 이제 강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언론들이 이제 후퇴했다 내지는 뭐 유보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이 나오고, 어쨌든 전체 모집 정원의 25%,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시 정시를 포함한 전체 인원입니다. 그 중에서 25% 이상을 이렇게 하면 뭔가 지원을 더해준다, 인센티브제로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대학별 움직임이 어떤 게 있느냐. 이 얘기는 사실 이제 이거는 지금 거의 이제 최종안처럼 나온 거고, 1월 30일에 나온 건 작년 말부터 있었죠. 작년 가을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움직임이 있었는데, 뭐 이미 나온 것들 보면 이건 이제 YTN 뉴스 제가, EBS 뉴스 제가 가지고 왔는데, 서울대 같은 게 자유전공학부, 지금 이따 보시겠지만, 대략 한 125명인가요? 130, 그 정도가 있는데, 그거를 400명 정도로 키우는 뭐 확보대학 설립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서강대 같은 경우에 AI 기반 자유전공학부를 50명 이상 뽑겠다. 한양대는 한양인터칼리지 250명, 요건 뭐 거의 확정적이죠. 국민대 같은 경우에 신입생 30%를 이렇게 뽑겠다. 그래서, 뭐 이미 나온 것만 해도, 이미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온 것만 해도 1000명 이상, 전체 중에 1000명 이상 뽑는다라고 이제 나와서, 이제 25학년도 지금 고3들부터 해당되죠. 대학별 무전공 선발을 추진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구체적으로 가보면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수도권 대학은 20% 이상 무전공 입학을 해야 인센티브.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대학이 사실 뭐 서울대에도 그렇긴 합니다만 재정적으로 취약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교육부의 지원금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인센티브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양대 같은 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한양 인터컬리지. 그래서 약간 이 느낌은 이제 사실은 이거의 원조는 지금 실존하는 것은 이제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인터내셔널 컬리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신설해서 간다, 여기 무전공 입학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런 식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좀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아직 아니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확정적으로 몇 명을 어떻게 뽑을지는 이제 올해 4월, 5월쯤에 25학년도 입학 전형 그 요강이 나와야 되고, 아마 수시가 먼저 나오죠. 수시가 이제 4월, 5월쯤에 나올 거고, 정시가 아마 여름쯤 돼야 나올 텐데, 그걸 보면 확정적으로 이제 몇명 뽑는다라는 정원까지 이제 밖에서 나올 겁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움직임이 있다. 이거의 기원은 이런 교육부 이런 발표다라는 걸 일단 좀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이요. 시작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그래서 뭐각 구체적인 내용이나 강론들은 이제 정해지는 걸 봐야겠지만, 대학별로 차이 좀 있을 거고, 일단 요곳에 어떤,
기원이라고 할수 있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죠. 서울대가 학부대학 400명을 검토를 하는데 자유전공학부를 확대해서 원하는 전공을 자유롭게 진입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원하는 전공 자유롭게 진입하는 게 무슨 얘기냐? 자, 요거는 제가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뉴스레터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2022학년도, 23학년도 거는 아직 이제 없어서 제가 일단 가져왔는데, 전기는 이제 저거죠. 2월 졸업, 겨울 졸업이고 후기가 이제 8월 졸업. 전기 자유전공학부 졸업자 전공. 그러니까 자유전공학부로 들어갔는데 얘네가 이 소위 졸업증에 무슨 학사로 찍히냐 그거예요. 보시면 경영학, 경제학. 뭐 이건 이제 가나다 순으로 지금 논 건데요. 왜냐하면 연계정보 빼고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우열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잠시만요. 네, 일단 네, 제가 좀 임의로 다 강제 음성을 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채팅창으로 뭔가 질문이나 뭐 하여튼 필요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돼요. 기계공학. 이것들은 이제 다 있는 전공, 있는 전공이 무슨 기존 학과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기존 전공에 진입을 한 거죠. 뭐 2학년일 수도 있고 3학년일 수도 있고 그때. 그다음에 동아시아 비교 인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기존 전공이 아닙니다. 기존 전공이 아니고 이건 아마 이제 그 협동과정 정도로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이제 본인이 약간 설계한 전공 같고 물리학, 미학, 사회학과 요건 물리학과, 미학과, 사회복지학과는 있죠. 이건 이제 거기 가서 전공 수업 듣는 거예요. 사회학, 산업공학, 생명과학, 수리과학, 시각디자인, 식품생명공학, 식품영양학, 심리학, 언론학 이건 다 기존 전공들이죠. 외교학, 이제 외교학 없잖아요. 정치학, 정외과가 이제 나중에 정치랑 외교로 전공 자체는 분리됩니다. 전기, 정보, 정치, 조경, 중어, 중문, 지구학력, 철학, 컴퓨터공학 뭐쭉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부전공 형태로 이수를 하기도 했고요. 시경, 뭐 자유생물, 금융경제 연계 전공이죠. 라틴아메리카 연계 전공.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설계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상과학 연합, 기술경영, 글로벌 환경영 연합.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기존에 합쳐진 게 있는 거고 학생이 이제 순수하게 설계한 거 국가행복심리학 이런 과못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건 학생이 만든 전공이에요. 그럼 국제금융학. 국제금융학과도 어딘가 있을 것 같아. 사실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주요 대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학. 뭐 범죄학이란 뭐, 그게 이제, 뭐그 프로파일러 이런 걸 많이 나오잖아요. TV에 뭐 범죄사건 연쇄살인 나오면. 근데 서울대 이 전공이 없죠. 그다음에 사회생태학, 열대학. 저 열대학은 지금 처음 봤는데 사실. 15년 만에. 자유전공학부가 이제 2009년부터 있었으니까요. 열대 아마 열대 지역 학인 것 같아요. 명상, 영화 영상학, 음악사학, 인체 규범학, 특허 얘기하나요? 그다음 지속 가능한 필드 시스템 뭐 이런 것들 학생 설계 전공이고요. 21년도에는 요 위에 것들은 이제 기존에 있는 전공에 진입을 한 거고 그다음에 동아시아학은 이제 미국에는 있죠. 미국에는 있고 유럽에도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 환경 정책학 요거는 이제 사실은 제가 친했던 몇명 자유전공학부 갔던 친구들도 동아시아학을 한 경우는 있긴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설계 전공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제가 이걸 보여준 이유는 뭐냐면, 이 위에 것들은, 그러니까 졸업장 기종의 다수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기존 학과에 진입을 한 거, 기존 학과 전공, 있는 전공을 전공을 한 거고, 밑에 거는, 내가 정확히 공부하고 싶은 게 기존 전공에는 없다. 그랬을 때 이제 본인이 설계를 하고 승인을 받으면 이런 전공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꾸 밖으로 알려지는 게 지금, 뭐, 이제, 무전공 선발을 하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과에 다갈수 있다. 이걸 자꾸 핵심으로 잡는데 그게 아니고요. 무전공 선발의 사실 핵심은 뭐냐 하면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기존 학과가 아니라, 기존 학과가 아니라 이걸로는 내가 정확히 공부하고 싶은 게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국가행복심리학, 국제금융학, 범죄 이런 것들을 설계 전공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학과가 자유전공학부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대학의 학과의 설립 취지, 학부의 설립 취지와 어떤 사회적인 수요나 이제 정부가 보는 시각이 여기서 가장 크게 엇갈리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약간 이상과 현실인데 자 가장 이상적인 접근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자유전공학부에 가서 경영학 전공을 할 거예요. 그럼 그냥 경영학과 처음부터 들어가면 되잖아요. 경영학과 뭐 1학년은 내 신입생 안 뽑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거는 자유전공학부 취지에 맞지 않는 거죠. 이 전공들은. 물론 이제 뭐 여기 뭐 금융경제 이런 거뭐안 뽑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쳐도 그냥 그런 거 빼고. 다 기존 전공으로 들어가는 건 원래 자유전공학부의 설립 취지가 아닙니다. 일단 이거 봤을 때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 기존의 대학 입장은 뭐냐? 이 밑에 있는 것들. 뭐 열대학도 하고 싶고 음악사학도 하고 싶은데 그럼 열대학 하는 데 도대체 무슨 과를 들어가야 하나요?
이게 뭐 가장 그냥 가깝게 떠오르는 건 저도 이제 외계학과를 나왔으니까 정외과가 제일 가까운가 싶긴 한데 또꼭 그렇지만도 않거든요. 이게 어프로치하는 방법에 있어서 뭐 문학적인 내용도 필요하고 철학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기존 전공으로 자리에 어떤 지적 호기심이 충족이 안 되면 이런 걸 만들어라 그러려고 만든 사실은 그게 자유전공학과의 설립 취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학과 대학이 원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기존 전공에 갈 아이들이 아니라 이런 새로운 설계 전공을 할 아이들이죠. 다음 다시 자 21년도 가보면 경영 경제 국사 이거 다 기존 전공들이죠 그죠? 기존 전공들이에요. 글로벌 환경 연합 이런 것도 연합 전공인데 학생 설계 전공 보면 과학 기술 소통학 과학학 과학학과가 생겼죠 지금 저 협동과정으로 매체 21년도에 아마 없었을 거예요. 매체 예술 소통학 문화 서사 문화 서사학 생산 공학 인지 정치 경제 행복학 행복학 여기도 있네요. 데이터 과학 데이터 과학은 사실은 뭐 동기하게 하려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양자정보공학 즉 이런 거 기존 학과로서는 뭔가 포섭되지 않은 새로운 학문 내지는 융복합 혹은 틈새를 하라는 거죠. 이게 자유전공학과의 설립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자기소개서가 없어졌지만 23회 없어졌지만 자유전공학부 자소서를 쓸 때는 저희가 항상 이 자유전공학부에 대해서 가장 오해하시는 게, 아직 내가 뭐 공부할지 모르니까 여기 가겠어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 학생의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입장인 거고요. 대학에서는 아직 뭐 공부할지 모르는 애 뽑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공에 대한 탐색이 엄청나게 돼 있어서, 기존 전공으로 내가 공부할 수 없어요까지 간 애들을 뽑고 싶은 거죠. 예, 사실 이 자유전공학부의 설립 취지는 거기에 있다. 근데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는 뭐 대체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숫자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대략, 한 7, 80% 학생들은 기존 전공으로 그냥 가버리고,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소비자가 승리를 하는 거겠죠, 그죠? 20% 정도만이 대학의 취지에 맞게 이렇게 약간 틈새나 융복한 전공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 자유전공과에서 원하는 인재, 나 뽑고 싶은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이런 애들인 거죠. 그래서 내가 전공 만들어 하겠단다. 학교 특합서 삽든 서울대는 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에서 지속 가능한 푸드 시스템을 전공하는 양승우 씨. 예. 지속 가능한 푸드 시스템이라는 건 뭐 제일 가까운 게 어딘가요? 뭐 농생명 이쪽을 가야 되나요? 농업자원. 어쨌든 그 결론은 해결이 안 되는 게 만들었겠죠, 얘가. 한국학. 한국학은 이제 좀 있죠. 그래서 뭐 조금 이제 학과 사정 밝으신 분들은 뭐 서강대에도 원래 글로벌 한국학이라는 게 있었고, 아, 국제한국학.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글로벌 한국학도 좀 있잖아라고 하실 텐데. 어쨌든 서울대는 없죠. 그러니까 한국학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친구들을 사실은 뽑겠다고 만든 게 자유전공학부고요. 막그 취지 자체는 아마 최소한 서울대는 변하지 않았다. 왜? 이걸 확대한다는 건 기존 전공에 갇히는 거를 피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런 건좀 취지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 이런 기사가 나오죠. 서울대 자유전공 합격생 전원이과 무전공 선발 확대 기과생에도 유리할 것. 근데 이거는 뭐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 보시면 14일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좀 표시 함수할까요? 잠깐만요. 이과생이었다. 보니까 대부분 이과생이 합격을 한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뭘로 보셔야 돼? 이건 정시죠, 정시. 정시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야. 수시는 이렇지 않습니다. 네. 수시는 이제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할 때, 문과 계열이 한4 정도? 그 다음에, 해외고가 여기 1 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과가 5 정도 돼요. 이건 이제 해마다 조사해도 뭔가 약간 비슷하게 나타나긴 하는데, 이제 여기 나온 요 결과는 기본적으로 정시 결과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문과가 한 4, 예전에 5까지 올라간 적도 있어요. 최근에 어쨌든 4 정도. 그다음에 해외고. 왜냐하면 이제 여기 어떤 그런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런 세세한 전공 설계 자체가 해외고 애들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 굉장히 잘 맞거든요. 해외고 TO가 1에서 많을 때는 1.5 정도가 있고요.
지금 어쨌든 해외고인데 서울대 일반전형 붙었대. 글로벌 아니고 그건 거의 자유전공 들어갔다고 보시면 맞아요. 그다음에 한5 정도가 이과생이 있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거 갖고 굉장히 오해하시는데 이거는 정시의 경우예요. 근데 정시는 사실 그거 저거잖아요. 이제 워낙 이제 그 미적 쪽에서 표준점수 차이가 나니까 이과에도 유리한 거고 서울대 뭐 사실은 발언권도 비슷하죠. 경영경제 쪽도 뭐 전원까지는 아니니까 이거는 어디에 해당하는 것이다. 정시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넘어갔고요. 다음이요. 다음 이제 그러면 서울대 말고 그럼 지금 기존에 실시되는 중에서는 또 어떤 좀 케이스가 있느냐? 좀 지우고 갈게요. 한국과학기술원 요 카이스트죠. 카이스트 같은 경우도 일단 학부생 전체를 자유전공 통합 선발한다고 해서 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아마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1학년 때는 이제 입학시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참고할 수 있고 2학년 전공을 선택하게 한다. 그래서 그 1학년 말에 전공을 선택해서 전공 단위 2, 3, 4학년 동안 이수를 한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학생들 반응으로는 여러 분야에 먼저 경험하고 진짜 해보고 싶은 적성에 맞는 전공을 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랑 이거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이스트가 이제 모두 무전공을 뽑겠다라고 하는 거랑 서울대 자유전공학부는 기본적으로 설립 목적이 다 다른 거죠. 아주 다시 요점을 드리면 여기는 저뭐 전공할지 모르겠으니까 여기 오겠어요라는 애는 안 뽑을 거예요. 정신 그건 알수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이런 수시에서 생기볼 봤는데 뭐 이것저것 다 골고루 섞여 있고 얘는 뭘 하고 싶은 거지 잘 모르겠어. 그럼 그거는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원하는 아이는 아니에요. 근데 카이스트는 다르겠죠. 카이스트는 이 취지 자체가 들어와서 이것저것 해보고 네가 최종적으로 골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취지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뭔가 교육부라든가 어떤 뭐 부모님들이 이제 원하시는 야, 들어가서 일단 좀 이것저것 해보고 고르자라는 거는 카이스트 같은 게 취지에 맞는데 서울대 자유전공학부는 그런 취지로 이거를 지금 확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런 전공들 했을 때 그럼 뭐 메디컬로 가도 돼? 사범대로 가도 돼?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도 이제 메디컬 계열하고 메디컬이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의치약 간호 계열이죠. 사범대 같은 경우에는 전공 선택을 할수 없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여기 없잖아요. 네, 그런 전공들. 물론 다른 전공도 없는 전공도 있지만 없는 전공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 뭐 없네. 뭐 불어불문도 없긴 하지만 그거 못해서 안한게 아니라 단과대별로 봤을 때 이제 말고 그 의학계 의학 그다음에 약학 치의에 그다음에 뭐 간호 이쪽은 안 되는 거고요. 또 사범 계열도 선택이 안 되죠. 그런 걸 이제 보시는 게 조금 그러니까 이제 여기 들어가면 이걸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랑 좀 다르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한계를 가지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많이들 이제 약간 나왔던 얘기가 야 그러면 의대도 갈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 그 얘기가 없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 초반 얘기인데 보시면 이제 보신대에서 얘기가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보신대에서 뭐라고 했느냐? 보신대학교에서는 전체 정원을 자유전공학 선발해서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는 입학 정책에 의예과를 포함시키는 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한번 찬반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약간 뭐 논란도 되고 뉴스 나왔던 기사인데 이게 작년 3월 기사네요. 근데 또 의외였고 의대 가능 자율 전공이다 해서 이제 뭐 되게 화제가 됐었죠. 워낙 이제 의대 시대긴 하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300명 중에 3명이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약간 미끼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래도 뭐 나름대로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물론 아니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학내 반응은 별로 안 좋았죠. 별로 안 좋았었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회에서도 약간 되게 부정적인 얘기를 나오는 바람에 막 이제 철회된 걸로 일단은 알고 있어요. 근데 아까 이제 이 자율전공이나 이런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두개 논의가 섞여져 나오다 보니까 그럼 이제 의대도 뭐갈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모든 학과에 다갈수 있다기보다는 아마 약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 일단 그럼 가장 먼저 배리어가 쳐질 곳은 네 아무래도 이제 메디컬 계열이겠죠. 메디컬 계열이 보고 사범대도 비슷하게 일단은 뭐 그게 뭐 전문대로 가느니 뭐아저 대학원으로 가느니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런 쪽으로 간다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보신 데때뭐 의대를 자유전공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하면 얘기가 있었으나 이런 게한또
겪었기 때문에 사실 뭐 고신대는 저희가 뭐 의대의 어떤 선호도에 있어서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학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거 있었다면 다른 데서는 더욱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의대 정원은 늘어나겠죠. 어쨌든 몇 명이든. 그래서 일단 이런 사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대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전과, 의대는 사실 전과도 안 받잖아요. 전과도 안 받는데 여기 같은 경우 이제 거의 아주대 같은 경우 자퇴 등으로는 결혼이 생겨야 전과가 가능한 정도. 그래서 지금 뭐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뭐 전과 제도의 전면보다 큰 확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메디컬 계열은 조금 예외로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해당 사항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무전공 정원이 확대가 된다는 것은 아마도 수시보단 정시가 될 것이고, 만약에 이제 수시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교과 전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거는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인터뷰 내용 보시면 배재고 선생님이시고 중동진학실을 연구했는데 요 뉴스 중에 제가 한 대목 가져왔어요. 중화위권 대학들은 수시에서 웬만하면 뽑으려고 하겠고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인기학과로 갈수 있다는 게 그나마 매력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화위권 대학들은 뭐 중위권이나 하위권 학과들은 워낙 애들이 안 오고 미달도 나고 싫어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나머지 학교라는 건 이제 상위권 학과들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디서 뽑나? 정시에서 뽑겠죠. 아, 이거는 뭐 사실 생각해보면은 되게 당연한 일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게 약간 전략적으로 대학교에서 맞는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기존에 인기학과에 상관없겠지만, 약간 중위권학과, 비인기학과들 같은 경우는 그냥 거기 정원을 줄여야 되잖아요. 이쪽으로 늘리려면. 근데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얘네들이 뭐 비인기학과를 선택해서 올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그나마 이제 정원을 뺏으면서 이거를 이제 다 그나마 수시에서 뺏어가 버리면, 네, 여기는 이제 기존 학부가 불가능하니까 뭐가 불가능 당연히 정시를 일단 돌리는 게 당연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일단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수시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뭐 어느 정도 과나 계열 같은 거를 나름대로 정해서 준비들을 하고 얘네들은 사실은 로열티가 높죠. 그러니까 재수하고 뭐 삼성 이런 애들 대부분 이제 정시로 들어온 애들이잖아요. 근데 얘네들 데리고 걔네들을 이제 수시로 굳이 옮겨오기보다는 그냥 정시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괜히 정시로 이제 비인기학과 들어와서 괜히 뭐 다니다가 다시 해산하느니 인기학과를 너도 갈수 있어라는 뭐 실제로 갈수 있을지 없을지 또 조정한테 다르겠지만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유인책이 될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정시로 뽑는 게 상위권 학교에서는 유리하겠죠. 그리고 아마 여기 지금 설명해 오신 분들은 당연히 상위권 대학 쪽에 관심 있을 테니까 일단 정시에서 뽑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 측 입장도 그렇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유리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러면 일단 서울대가 지금 예고한 게 학부대학 400명이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게 어떤 입시 판도를 뒤흔들거나 지금의 어떤 이제 수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크게 달라질 건 아니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요거예요. 사실은 이제 제가 요거 필요한 부분 갖고 왔는데 요거는 이제 25년도 계획안이에요. 그러니까 25년도 계획안이니까 확정하는 이제 4월쯤에 나오겠죠. 4월쯤에 나올 텐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죠. 자유전공학 이미 있는 거. 이게 지금 뭐 어쨌든 수시정시 합쳐서 몇 명이 있냐면 20명, 48명, 뭐 지금 124명이네요. 다시 보니까 뭐 정원에는 제외하고 정원에는 제외 124명으로 일단 뽑히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게 123, 그럼 이걸 400명 늘리는 거야? 정말 어디서 빼오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닌 게, 지금 일단 첨단 융합학부라는 게 작년에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자유전공학부랑 성격이 비슷하죠. 몇개 과를 합쳐놨고, 여기서 이제 뭐 전공을 선택하거나 뭐 융합학 이렇게 갈수 있는 과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도 정원을 보면 218명이 이미 있어요. 작년에. 이 신설된 거긴 한데.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보는 거는 사실은 인문대죠. 인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일반 전형에서는 학과별 모집을 했지만 사실은 수시 지균이라든지 아니면 정시에서는 이미 다 계열별 모집을 했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그다음에 여기 저기 뭐야? 공대 광역도 하나 있고 공대 광역도 여기 하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미 과학과 완전 자유전공은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데를 다갈수 있는 건 아닌데 물론 이제 요 애들은 인문대 안에서 과를 골라야 되고. 외들은 이제 공단에서 과를 골라야 되고 뭐 이렇게 약간 어느 정도 이제 배려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기존 전공이 정해지지 않고 나중에 뭔가 선택의 여지가 있는 애들 이미 그 정원만 합쳐도 이거 제가 단순히 더해보면 134에 46이니까 이게 100
80이죠. 180명. 그다음에 자율종합 합치면 300명. 네, 이거 합치면 500명, 518명이 돼요. 치약은 아니고요. 그냥 잘라서 갖고 온 거고. 사실은 이 정보만 봐도 이미 400명은 넘죠. 물론 얘네들을 다 자율종합으로 몰고 나면 그럴 수야 없겠지만, 서울대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기존 학과들, 이제 뭐, 예를 들어, 엄결 같은 경우에 이제 일반 전형에서 보통 뭐 9명 뽑거든요. 이제 본인의 한 명씩 내놔. 이제 이거 엄청난 갈등의 요지와 이제 분란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할 필요 없이 인원을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미 이제 어떤 그 단일 학과로 뽑지 않는 인원이 500명 이상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거를 수시 정시 어떻게 나눌지는 다시 문제겠지만, 그래서 사실 학부대학 400명이라는 게 그렇게 입시 판도를 뭔가 바꾸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특히 학종으로 이제 서울대학교 준비하는 입장에서 뭔가 새로운 판을 짜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영문과를 가기 준비한 친구 계속 영문과를 준비하면 될 거고, 뭐 컴퓨터공학과를 가기 준비하는 친구라면 계속 컴퓨터공학과를 위해 준비를 해도 기본적으로 뭔가 불이익이 발생할 것은 없다. 왜냐하면 이미 서울대로 한정을 지었을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입시공학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뭔가 큰 사건처럼 나오고 있지만, 뭐 아마도 대체로 정시 쪽에서 이제 정원으로 잡힐 것이고,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 상위권에서는 설령 이게 언제 수시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어떤 학생부의 뭐 계열 적합성이든 전공 적합성이든 그런 거를 상대적으로 볼 필요가 없거나 매우 적은 교과 전형으로 뽑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가끔 하시거든요. 그러면 자유전공학부에 가려면 생기부를 어떻게 꾸며야 돼요? 라는 식으로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자유전공학부용이란 어떤 오리지널리티를 가진 생기부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자유전공이란 전공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가서 뭔가 가장 원칙적으로는 설계 전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약간 뭐 크로스오버적인 융합적인 아니면 틈새를 노리는 그런 어떤 생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그 방향으로 준비를 해오셨다면 계속 준비를 계속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이제 뭐 내가 경영으로 준비해서 계속 경영 준비를 해가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거 자체가 뭔가 학종의 판을 흔들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일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이제 학종 뭐 전공에 맞추는 거 필요 없다? 학과에 맞추는 거 필요 없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뭐 앞으로 25%가 되면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올해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이게 입시 판도를 뒤흔들 만큼 일단 정원 이동이 아니고, 설령 20%, 25%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어디로 들어갈 것이다? 대부분 정시나 교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1, 2학년 입장에서도 갑자기 무슨 자유전공용 새로운 생기부를 설계하신다든지 뭐 마케팅으로 그런 걸 누가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실 필요 없고 기존에 본인이 어떤 우선순위에 두고 있었던 플랜 A, B에 따라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전과에 대한 얘기 나왔었는데, 이 전과는 사실 매우 어렵죠. 아니 제가 엊그제 이제 지난주군요. 그 불어볼륨과 친구랑 이제 그 약간 재학생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이제 학교를 좀 오래 다녔으니까 뭐 박사과정하고 그다음에 로스쿨도 가고, 그래서 201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 경영이나 경제의 그 독전 컷이 4.15 이렇게 들었거든요. 4.1 이렇게 들었어요. 4.3 만점에 문과 기준. 네, 문과 기준. 여기는 이제 뭐 공대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그 지난주 친구가 이제 그 친구 일부 학번 친구 하는 말로는 뭐 4.25 내지는 4.53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독점 컷이. 4.3이죠. 4.3 만점이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다의 1불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전과 제도가, 그래서 그 얘기들 되게 많이 하세요. 컨설턴트 중에서도 일단 뭐 낮은 과로 들어가서 전과를 해라. 제 생각에는 전과로 들어가는 게 아마 거의 수능 다시 보는 것만큼 어렵지 않을까. 네. 여튼 요거는 뭐 앞으로 어떻게 얘기 뭐, 그러니까 뭐 정원이 풀리면 상관없는데, 보통 이게 정원의 10%인가까지 전과를 안 받으니까 그게 바뀌지 않는 한 뭔가 낮은 과로 높은 과로 가겠다는 것은, 네, 이거는 조금은 이제 이상적일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무전공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는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이제 약간 인기학과로 갈수 있다는 식의 약간 낙치성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 뭐 메디컬이나 이런 데 약간 장벽이 쳐질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인기학과로 몰릴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인원을 무한정 늘리긴 힘들겠죠. 학과마다 이제 어떤 수용 인원의 한계가 있으니까. 말씀이었고, 인센티브 간단히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 나왔던 얘기들 조금 정리해 드렸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뭐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아니 저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뭐 다른 이제 이런 입시하시는 분들이 설명해 놓은 유튜브 영상도 보고 신문 기사도 봤는데, 이쪽에서 조금 제 생각과 다른 부분들, 또 체크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채팅창으로 뭔가 조금 궁금하거나 또 저랑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문자된다. 그 메시지 주시면 제가 어쨌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이제 처음 오신 분이 계실지 몰라서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릴 동안 저기 채팅창이나 DM으로 주세요. 오늘 요 이제 무전공 선발에 대한 걸 제가 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입시 관련된 거랑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요거 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었는데, 요게 좀 워낙 좀 이슈가 시끌시끌했고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UIC 집중 세미나, 요게 화요일 예정인데 장소는 다시 공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이 여러 가지 합니다. 그래서 UIC 집중 세미나도 하고요, 전문가 콜라보에서 아마 다음 주에는 이제 저보다 정시를 더 전문적으로 하시는 다른 컨설턴트 모시고 같이 정시 리뷰 좀 해볼 거고요. 지금 결과가 다 나왔으니까 대충.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미리 쓰는 생기, 뭐 독서 노트, 의대별 스펙과 면접, 진로 진학 콘서트, 변환별 스펙과 면접.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한주 2회 정도 기본 테마를 가지고 설명해드리는 진행을 하니까 그때그때 좀 들러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내용들은 이제 다 안내를 못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성행기 매뉴 큐레이션 요 밴드에는 제가 꼬박꼬박 한 이틀 전에 공지를 하고 있으니까 요 밴드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가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진행하는 진단 설계 컨설팅, 요건 이제 주로 중3들부터 해당이 됩니다. 중3들부터 해당이 돼서 이제 고2와 고3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생활을 이제 1년 이상 했으니까 그거 토대로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나 이대로 가도 되나, 자유전공으로 는다는데 나도 그럼 자전을 준비해야 되나, 그럼 할면 어떻게 해? 뭐 이런 질문들 포함해서 자기 위치대로 이 페이스대로 갔을 때 어떨지, 혹시 플랜 B를 찾아야 할지, 이런 것들 90분 정도 진행해서 진단해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요 진단에 더해서 다음 학기에 그럼 내가 어떤 주제로 어떤 시마 탐구를 하면 좋을까, 이런 아이템들까지 같이 좀 미리 정하면 좋겠다, 3월 되기 전에. 그런 분들은 이제 30분 추가해서 120분 정도 시간을 주시면 진단 플러스 설계 컨설팅까지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마 처음에 제 연락처가 떠있긴 했을 텐데, 여기로 네, 여기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일정 잡고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오픈만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여기 조금 어린, 네, 중학생, 이제 중3이 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영재고 과학고를 희망하는 중3들 대상으로 해서 일단, 여기 자소서 시즌이 뭐 본격 시즌은 이제 5월, 6월입니다만, 그 전에 좀 미리 써보고 싶다,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 좀 하자, 네, 일단 그 정도까지. 그리고 그럼 1학기에는 뭐가 부족하니까 좀 해야겠다, 이 정도 궁금하신 분들은, 3시간짜리 특강하니까요. 9일날, 연휴 첫날, 설날, 그날은 이제 엘브라운에서, 마지막 날은 두각에서. 요거는 똑같은 강의니까요, 한 번만 오시면 돼요. 한 번만 오시면 되는 거니까 요건 학원으로 신청을 좀 해주시고요. 네, 요건 제가 다 직접 1대1로 지도를 할 겁니다. 뭐 강의 중에 상담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고1이나 고2, 아까 이제 뭐 질문 중에 얼핏 메디컬 계열이 보이는 것 같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이제 이번 제가 공휴일 생기부 특강을 계속 하죠. 일단 책한 권, 발표랑 보고서, 이슈들 정리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설계 컨설팅은 이제 뭐 학생 맞춤형으로 하는 거고요. 이건 어쨌든 요 계열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쓸수 있는 거. 약간 요건 약간 이제 공용으로 하는 겁니다, 범용으로. 그래서 이제 9일 날은 심장에 관한 거의 모든 이야기와 이런 얘기들을 할 거고요. 요걸 에브라운에서. 그다음에 12일 날은 두각에서 숨겨진 뼈 드러난 뼈, 정형외과 의사가 쓴 책인데요, 요거와 관련해서 이런 이슈도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학기 수행평가 아이템들과 소스를 미리 한번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뭐 고1, 고2가 일단 주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쪽에 관심인 중3들도 듣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학원으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밴드한테 드렸고요. 질문들 주신 거 제가 잠깐 살펴보고 PPT 앞으로 돌려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가장 마지막 질문이 무전공 선발이 자율전공 확대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일단 지금은 저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율전공이 이제 서울대는 자유전공이라는 이름으로 있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뭐 경희대나 홍익대는 자율전공이라는 이름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과들도 당연히 어느 정도 다 모든 대 전공을 선택해서 갈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약간 확대되는 게, 물론 이제 그 조금씩 특성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는 약간 기본 깔고 가는 거 있고, 고대 자유전공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애들이 공궐이라 그러죠. 공공 거버넌스 리더십을 일단 세컨 전공으로 갖고 가야 돼, 이런 건 있는데, 진짜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큰 틀에서는 그렇게 일단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정원 쿼터가 늘어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될것 같고요. 메디컬 생기부로 수시에서 서울대 자전은 불리할까요? 그러니까 메디컬 생기부라는 게, 의학과 계열 놓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저기서 보통 애들이 이제 약간 변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의대, 약대, 메디컬이 힘들 것 같다 했을 때 애들이 이제 낮춰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생명공학으로 일단 낮춰서 생각들도 하고, 뭐 의공학부터 시작을 하죠. 의공학, 근데 서울에 의공학이 없으니까. 의공학일 수도 있고, 뭐 생명공학일 수도 있고, 생명과학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범용 생기부로 가는 편이라면 뭐 불리할 건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생기부 특히 창체 쪽에 보면 얘가 어디를 가고 싶었던 애랑이 확연하게 드러나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최소한 2학년, 3학년 때 뭔가, 그럼 이제 이게 누가 봐도 메디컬이야라기보다는 메디컬에서 뭔가 아닌,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울대 자유전공이라면 기존 전공이 아닌 내가 굳이 자유전공에 와서 해야 될 만한 거리가 있어야겠죠. 뭐 그냥 하나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의공학을 난 하고 싶은데 서울대 의공학과가 없어 자유전공으로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그 나름대로 생기부에서 그게 읽힌다면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질문 주신 게 있는데, 그럼 경영경제 생기부로도 네, 자유전공 잘 들어가던데요. 네, 들어가죠, 잘. 근데 그 이유는 그게 자유전공이 예, 어떤 생기부의 방향성이 좋아서 뽑은 게 아니라요. 경영경제 쪽 애들이 어쨌든 문과에서 가장 우수한 아이들이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걔 어떤 전반적인 우수성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수학 면접이 있는데, 인문수학을 보게 되는 걔네들은 그 면접을 통과했기 때문에 걔네가 들어간 거지, 경영경제 쪽 생기부를 좋아해서 뽑는 건 아닙니다. 아니, 경영경제 쪽으로 그냥 갈 거면, 그럼 그냥 경영학과는 경제학부를 가면 왜 굳이 자유전공을 갖겠어요? 아, 걔네가 지원자 중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했기 때문에 뽑힌 거지, 얘네 생기부가 경영경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뽑힌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다음에 서울대 자전 이과 학생이 절반이라는 말씀은 수시인데, 수시에서는 대략 한 절반, 네, 지금 5.5까지 최근에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해외고 애들 빼고 어쨌든 우리가 보통 문과라고 얘기하는 애들,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 문과도 사실은 그 1학년 때는 이과 틱했던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자전을 이제 붙는 문과 애들을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약간 경영 경제 계통으로 생기고 꾸며진 애들이 있고요. 걔네 전반적 우수성 가진 애들. 그다음에 이제 그 이과에서 넘어오잖아요. 뭐 3학년 때 넘어오는 경우도 좀 있고, 2학년 때 넘어오는 경우도 좀 있고, 이런 애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한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이제 3학년 때 문과로 끝난 아이들이죠. 이런 애들이 대략 한 3에서 4 정도, 최근에는 좀 줄어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뭐 굳이 나누자면 카이스트형이겠죠. 근데 대학들이 다 카이스트형으로 받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대학의 목적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최상위권 대학들은 수시를 정시보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수시로 더 많이 뽑고 싶어하죠. 지금 정시 40% 뽑는 거는 정부가 강제해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그 수시 중에서도 학종으로 가장 애들을 뽑고 싶어하잖아요. 왜냐하면 걔네들 로열티가 좀 뛰어나니까.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학과 이제 다양한 전공 선택만 열어주면 어쨌든 정부가 얘기하는 조건만 충족시키면 되는 거니까, 대학들은 이제 사실은 서울의 자전 형태로 가고 싶어 하겠죠. 예. 그런 이해관계 차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데, 교과 전형의 기준이 뭐냐면, 지금 제가 어쨌든 교과전 처음 생긴 기준은 내신은 60, 그러니까 전체 전형에서 내신이 60% 이상이면 됐었거든요. 내신 100%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점점.
고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서류 20% 들어가고 뭐 조금씩 뭐 중앙대도 뭘좀 넣고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뭔가 자꾸 교과인데 자꾸 학종적인 요소들이 들어가잖아요. 섞는 거. 그래도 어쨌든 카테고리는 교과 전형이지. 그런 식으로 이제 대학들이 계속 변형을 하겠죠.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데에 따르면 네, 정부가 원하는 거는 카이스트형이겠죠. 근데 대학들은 아마 이걸 최대한 서울형에 가깝게 가려고 할 겁니다. 네, 마지막에 질문이 하나 더 있어서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교과 세특은, 그러니까 교과 세특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제가 항상 분류할 때 학종에서 필요한 게 다섯 가지다. 첫 번째, 전체 내신. 두 번째, 관련 교과의 내신. 세 번째, 연관 활동. 네 번째, 어쨌든 심화 탐구. 다섯 번째가 전형별 요소. 이렇게 보는데 이제 2번과 관련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뭐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내가 컴퓨터공학과를 가고 싶어. 그럼 무슨 과목이 더 중요하겠어요?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보다? 수학이나 이제 물리 같은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과목이 뭔가 첫째는 일단 자기 전 과목 내신 이상해야 될 거고, 예를 들어 전 과목 내신은 1.5인데 수학이나 물리는 2예요. 그럼 얘는 이쪽에 적합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심지어 물리 2 선택을 안 해?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일단 보시는 게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그 과목의 세특을 더 눈여겨 보겠죠. 그렇게 되는 거지. 자율전공학부 갈 거니까 자율전공학부 갈까? 그러면 골고루 모든 과목을 다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최상위권에서 자율전공학부가 뭔가 설령 학종으로 들어오거나 학종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달라지는 건 없는 겁니다. 일단 채팅창 들어온 질문들은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혹시 또 다른 질문들이 있으실까요? 늦게 들어오신 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리면 어쨌든 만약 서울대를 모델로 하는 자유전공을 일단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전공을 뭐 할지 몰라서 대학 가서 정하겠어요라는 애들을 대학은 환영하지 않을 겁니다.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했는데 만약 이 전형이 학종에 있다면 고민하고 고민했는데 나는 기존 학과에서는 도저히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게 없어요. 난 뭔가 새롭게 만들고 싶어요. Something new를. 아니면 무엇과 뭘좀 합쳐야겠어요. 이런 애들이 자율전공학부가 원하는 인재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애들이 들어오는 학교들은 자율전공학부를 학종에 놓을 거고 그렇지 않고 뭐 어디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대학은 가야겠어? 라는 애들이 들어오는 수준의 대학들은 그거를 정시나 교과에 놓을 겁니다. 네, 저는 정시로 간다고 봅니다. 아니, 이제 뭐 지금 예를 들어 서울대전공학부 서울대는 혹시 모르겠어요. 서울대는 혹시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서도 아마 지금에 있는 수시를 이거 다 몰거나 그럴 순 없고요. 일단 정시로 가거나 아니면 교과로. 근데 서울대는 교과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서울대는 이제 지금 정도를 일단 뭐한 400명까지는 뭐 수시 쪽도 늘어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만일에 정말 25%인 4,000명 조금 안 되죠. 서울대가 그럼 1,000명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이건 정시를 대고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저는 정시는 그렇게 뽑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정시에서 과들은 그냥 전부 점수 순으로 가잖아요. 애들이 특별히 로얄티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럴 바에야 그냥 다 그냥 일단 뽑아놓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무전공 선발은 근데 어쨌든 지금 아마 다 상위권 학교에 관심 있으실 테니까 정시로 가거나 교과로 갈 것이다. 늘어나는 인원이 있다면 아무튼. 그래서 많이 좀 학종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달라질 게 없어요. 아니 뭐 정시까지 끌고 가면 그때는 어차피 점수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생기부 들어갈 거라 그러지만 이미 지난 1년, 2년 결과 보시듯이 별로 영향 없잖아요. 정말 아주 엉터리로 살지 않았어요. 네, 다른 질문도 없으실까요? 네, 선생님 말씀 전에 이용을 했었고.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400명이 된다는 거는 어차피 지금 이 인원 가지고 얼마든지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단일학과로 뽑자는 인원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3,400명이군요, 서울대 정원이. 그러면 네. 여기 중에서 지금 얼마? 정시가 이 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이 밴드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여기 통행기 크리에이션 가입해 주시고 그다음에 요 공휴일에 설날 연휴 어쨌든 메디컬 계열 미래생명공학 생명과학 하는 친구들은 요 강의 보내주시고요. 다음 학기 미리 준비하는 거니까 혹시 이제 주변에 중3 연과고 준비한 친구들 있으면 요 강의 역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1 고2 같은 경우에는 진단, 보건설계 컨설팅 받고 가시면 아마 다음 학기 학교 생활이 훨씬 더 여유롭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오늘 설명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